안녕하세요, 정자훈 과장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용산 하단부 좌우측 비교했었잖아요. 확실히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우측이 완승이었어요. 오늘은 용산 상단부 좌측 우측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어디가 좋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라 그런지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요. 무지하게 더운데 여러분들 장마철 날씨 조심하시고요. 그럼 저는 빨리 이동해서 용산의 상단부 좌우측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산 좌측편 상단부 효창공원 앞역 위쪽부터 볼 건데요. 이곳은 사실 투자를 들어가기엔 좀 금액이 무겁기도 하고 소액 투자라는 단어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정이 된 곳이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동네 자체가 지정된 곳을 들어가는 건 사실 한 발짝 늦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되기 전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효창공원역 개발하는 데를 지나가고 가고 있는데 바로 위에 숙명여대가 있고 그 위가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고민을 하시는 청파동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지금 뷰가 굉장히 좋고 이제 용산 쪽에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에 있는데요. 이곳은 청파 2구역입니다. 아까 효창공원역에서 지나와서 숙명여대를 지나고 청파초등학교를 지나면 청파 2구역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용산을 투자하실 때 물어보시는 지역 중 하나가 청파동이 낫냐, 이제 후암동이 낫냐인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후암동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곳 서계동하고 이곳 청파 2구역 그리고 옆에 있는 청파 1구역은 이미 지정이 돼서 사실 투자금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갭투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모든 금액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투자처이기 때문에 힘들고 아파트에 거주하시거나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짐 싸서 실거주를 하면서 몸빵을 한다? 그리고 그것도 투자금 전부 꽉꽉 채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된 곳들은 사실 미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누리는 거지 저희가 이제 새로 들어가는 분들이 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정 안 된 후암동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좌측 라인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곳들이라 어수선하고 영상으로 일단은 찍었기 때문에 한번 영상 보시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측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측편으로 넘어왔는데요. 이태원역 위쪽 보시면 한번 왔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들이나 이제 유명 연예인들이 사는 고급 주택가가 있고 여긴 그냥 완전 부촌, 그냥 부자들이 사는 동네고 그 위로는 저희 대표님이 이제 구역에서 이상하게 빠져 있어서 그거를 발견하고 투자시켜드려서 이제는 구역에 포함된 206 일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더 위로 올라오시면은 제가 있는 이곳 지금 언덕을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는데 해방촌이 있어요. 해방촌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용산에서 그나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방촌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청파동처럼 후암동과 비교를 하는데 사실 여길 비교하는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해방촌 용산동 일대 진짜 좋은 투자처이긴 한데 사실 여기 일대를 보고 투자해야지 굳이 후암동과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은 확실히 언덕이 진짜 심해요. 아까 제가 오토바이 타고 올라왔는데 거의 수직 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신흥시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놀러 오는 건 좋은데 여기서 산다? 사는 건 사실 힘들지 않을까요? 이 정도 언덕으로 올라오는 거는 그래서 임대 맞추기가 좀 힘들 것 같고 특히나 해방촌 용산동 일대는 경관지구로 12m에서 20m로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었고 후암동은 고도지구로 20m에서 이제 45m로 완화가 되었는데 지금 해방촌 일대 같은 경우에는 8m밖에 완화가 안 되었고 이제 후암동 일대는 15m가 완화가 되었는데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따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비교하자면 45m까지 완화된 후암동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암동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후암동이 있는데요. 후암동은 서후암동과 동후암동으로 나눠져요. 서후암동은 이제 투자금이 무겁긴 하지만 개발이 된다면 서울역 바로 좌측편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사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어서 접근 자체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동우암동 1구역, 3구역을 추천드렸고 이번에 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도 됐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물건이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후암동에 투자할 곳은 앞으로 2구역만 남아있을 뿐더러 금액도 6억 미만 물건은 2구역밖에 남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지어지는 물건들은 6억 이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땅값도 비싸고 이제 공사비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착공 물량도 없고요. 저희도 가지고 있는 매물이 이제 단 한 세대 남았고 이 물건이 나가면 더 이상 후암동에 5억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금은 2억 후반대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물건 매가가 이제 5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고 바로 올리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번에 이제 서빙고동 근생 물건 영상 찍었을 때 물건이 나갔는데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지난 물건 뭐 영상이 후에 나가기 때문에 물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매물 투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하단부, 상단부, 그러니까 전체 용산을 좌우로 다녀봤는데요.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도 우측 2승인 것 같습니다. 이태원 부촌부터 용산공원과 남산 사이에 있는 지역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빌라들을 이제 재개발을 해서 올릴 수 있지만 용산공원이나 이제 남산이 아파트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좌측도 분명히 좋지만 추후 아파트로 바뀐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용산공원과 남산 사이에 있는 우측편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용산은 좌측편보단 우측편이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중심을 우측편에 두시고 투자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뉴스에서 막 부동산 사면 진짜 다 죽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뉴스 보시면 주요 지역들은 다 신고가 올라가고 있고 상승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영끌 한다면서 이제 또 막 사람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연일 사야 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확 뒤집혀버리고 웃기는 것 같아서 보면 그래서 항상 말했듯이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명하신 분들이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악재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아파트 시장이 진짜 안 좋게 아직까지 훈풍이 안 불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비아파트 시장을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서 기회를 찾는 게 맞는 것 같고 아파트 시장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던 경험을 했고 또 그때 살 거리라는 후회를 했듯이 비아파트 시장도 이제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움직이셔서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되니까요. 비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 임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에서 정장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